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짱구데디고요. 반가워요. 어떤 컨텐츠냐면 솔직히 옛날부터 요청이 되게 많았었거든. 카페가 됐건 시청자가 됐건 한 번씩 모아서 패션왕 그거 뽑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조금 미루다가 하게 됐습니다. 타이틀은 뭐냐면 짱구데디의 떡잎마을 코디왕을 찾아라. 처음 진행하는 컨텐츠고 첫 편은 깔끔 남친룩 편이라서 괜찮으면은 다른 다양한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릿이 될 수도 있고 모자를 활용한 코디왕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리즈물로 찾아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뽑는 거거든. 이거 게시글 들어가면 좋아요 누를 수 있단 말이야. 1차적으로 좋아요 높은 게시글을 필터링을 해서 그 게시글들을 모아서 거기서 투표를 할 예정이에요. 많은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세한 공지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.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. 상품 PRT샵에서 사용이 가능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, 그리고 2등은 니트. 주제가 깔끔 남친룩이다 보니까 주제에 잘 맞는 엘무드 니트를 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3등은 치킨 기프티콘으로 드릴 예정이다. 요거 물어보긴 하더라. 이게 혹시 사계절 코디면은 다 가능한 건가요? 여름 한정인가요? 그냥 자신 있는 거 3장 올리면 돼.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코디 3장 올리면 되거든. 뭐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 될 수도 있겠죠. 네, 그럼 한번 여기 좀 둘러보면 깔끔 남친룩 흰둥이들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한번 짱구데디랑 카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요거는 진짜 유튜브 초창기 때 교복 코디 중에 하나였지. 토니의 그레이 가디건이랑 블랙 건빨 가디건 거의 교복 중에 하나였어. 요거에다가 모드나인 펑크타운에다가 부츠는 닥터마틴 첼시 부츠. 이게 딱 교복 코디였는데 좀 살짝 이게 변주가 들어갔네요. 요즘은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. 코디왕 시작을 알리는 미니멀 요일리룩 모음집 되게 심플하긴 하다. 원래 모나미 코디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놀린다고 해야 되나? 번화가 가면은 흔하게 있는 코디 있잖아. 셔츠에다가 슬랙스 입는, 흰티에 슬랙스 입는 모나미 코디라고 되게 사람들이 놀렸던 게 있는데 요즘에 뉴 모나미 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라색 셔츠를 입는 게 뉴 모나미 룩이래. 그래서 막 여기에 뭐 검정 슬랙스를 입건 화이트 팬츠를 입건 원래 화이트 셔츠나 흰티가 국룰이었는데 소라색 셔츠를 많이 입는 게 뉴 그거라고 하더라. 뉴 헌팅 룩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게 좋아요 높은 거 보면은 힙하고 특이한 것도 많은데 따라하기 좋은 흔히 말하는 남친 룩? 모나미 코디? 이런 쪽에도 좋아요가 많이 눌리긴 하더라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좋아요 꽤 있을 것 같은데? 근본 흰티 청바지 깔끔하게 딱 붙는 연청에서 중청 사이 이런 데님이랑 겁이랑 폴로 카라티 딱 이렇게 입어줘서 이건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? 다 여름 코디로 올리셨네 이분은. 마지막도 좀 화이트 팬츠에 초록 니트긴 한데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요분은 또 선글라스도 과하진 않거든? 아니야 3장! 새 코디! 새 착장! 새 코디가 넘으면은 선정해서 누락이 될 수 있다. 내가 개인적으로는 컨텐츠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도 하나씩 투표를 하겠습니다. 요거 좀 깔끔 남친룩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? 좋아요 하나 받고요. 최근 데일리룩 몸 흰티에 통 넓은 팬츠에 가방 요분도 되게 좀 깔끔하긴 한데? 근데 이분은 좀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 게 바지 통이 이런 걸 좋아할까? 보통은 깔끔한 테이퍼드나 뭐 슬림 스트레이트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? 뭐 스트레이트 핏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살짝 조금 벌룬 핏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. 바지 핏 월드컵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.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. 원래 예전에 한번 소연이랑 했었는데 요즘에 남자들이 이런 핏을 또 많이 입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거든?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깔끔한 느낌이 다 배어있고 여기에 일단은 옷차림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친룩 깔끔 남친룩이다. 이거는 좋아요 바로 박죠. 킹받는 코디. 이분은 좋은데요? 아니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컨텐츠 주제로서 좋다고. 근데 뭔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거든. 무릎이 파인 순간 한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런 느낌. 이런 거는 진짜 여름에 이렇게 가디건이나 셔츠에다가 막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하는 사람들 많긴 하더라고. 요분은 인정. 그냥 딱 사진 몇 개만 딱 봐도 깔끔 남친룩 고등학생의 깔끔한 미니멀 반팔 셔츠로. 일단은 내가 오늘은 일일 여친이거든? 그렇게 얘들아 받아들이고 보렴. 내가 일일 여친으로 봤을 때 셔츠도 일단 디테일이 이렇게 밑단에 잡힌 게 나는 뭐지 싶을 것 같고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패디드 돼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? 요것도 보면서 뭐지 할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 룩이거든? 셔츠에 루즈한 슬랙스에 이런 슬리퍼 샌들 신는 게? 근데 뭔가 아이템들에 다 디테일이 있다 보니
보니까 남친녹은 좀 거리 있는 느낌? 남친녹은 재미없게 얼굴이 재밌으면 되죠? 남친녹은 얼굴이 재밌으면 해결. 요분도 주로 좀 깔끔한 거 엄청 잘 입으시는 분이라 이분 코디 중에서 예쁜 코디 간 게 되게 많아. 세고 막 힙하고 이런 것만 내가 예쁜 코디에 옮겨두는 게 아니라 입문자분들도 보고서 참고할 만한 좀 베이직한 코디들 이런 것도 많이 옮겨두거든? 요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블랙티랑 안경 뭐 이런 거에서 좀 지적인 느낌의 면 팬츠? 그린끼가 도는 이런 면바지 입었는데 여기에 부츠 신어주면 연령대가 확 올라갈 것 같거든? 아이보리 컨버스 때문에 확 좀 이렇게 성수동 카페 카페 알바생 느낌 그게 확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아하 핑크 신발 핑크 신발 뉴발란스 에임 레온도르 여기에다가 뭔가 이런 신발 신었으면 되게 좀 호불호 없었을 것 같은데 튀는 컬러라서 포인트 느낌이긴 한데 가쁜 핑크긴 하다. 요거는 딱 깔끔한 느낌이야. 셔츠에 슬랙스에 스웨이드 부츠 느낌이 아주 좋죠. 요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. 근데 요것도 주제에 굉장히 잘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. 요런 거 아주 좋지. 솔직히 뭔가 흰 셔츠나 검정 셔츠 네이비 셔츠 이런 거 많이 입는데 이런 핑크도 잘 입으면 진짜 괜찮거든? 컬러감이 여름에 입기에 되게 좋은 컬러감이라고 생각하거든? 그리고 액세서리도 뭐 그냥 이렇게 염주 팔찌 시계 하나 정도라 과하지 않아서 괜찮다. 살짝 좀 하나 아쉬운 거? 여기에 메가커피가 아니라 우리의 스타벅스였다면 조금 더 뭔가 남친미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아 이분은 딱 그냥 깔끔하게 잘 입으시네. 벨트가 조금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웨스턴 벨트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하지 않게 뭐 이런 디테일 있는 니트를 입어도 깔끔하게 입는 분 같아. 이분은 근데 딱 뭔가 남친룩 주제에 되게 잘 맞는 느낌? 더워도 검은색 일단은 딱 봤을 때 좀 빡센 느낌이 있긴 하거든? 깔끔? 남친룩 느낌이 나려면 이너를 완전 블랙보다는 살짝 좀 화이트로 풀어줬으면 어땠을까? 아니면은 아까 전분처럼 신발을 이런 부츠가 아니라 스니커즈나 운동화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너무 더워 보이기도 해. 시즌에 안 맞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? 그리고 내가 이거 내가 그런 게 계속 뜨더라. 연애 유튜브 있잖아. 연애 코칭하는 유튜브?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. 보다가 하나 알게 된 건데 여자들은 이렇게 좀 짧은 머리를 안 좋아한대.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게 내린 머리를 좋아한다던데? 이런 머리? 이런 머리를 제일 좋아한대. 좀 대중적으로는 내린 깔끔한 머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감성한 방울 남친룩 요 정도가 딱 그냥 디테일이 있는데 호불호 없는 콘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거 요 정도까지는 막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. 요분은 좀 뭔가 살짝 많이 꾸민 남친룩의 맥시멈 느낌이거든. 바지 핏이나 이런 디테일들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좀 세긴 한데 조화로운 느낌이라서 톤과 실루엣에 신경을 써봤습니다라고 하네요. 뭔가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보면 디테일이 좀 센 아이템이고 남친룩에는 안 맞긴 하거든? 근데 확실히 매치를 잘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. 딴 시기에 남친룩 코디왕 도전. 아 요분도 깔끔하게 입으시는 카페 회원분 중에 한 분이라 요분도 되게 좀 남친룩 결로 잘 입으세요. 살짝 근데 어린 남친은 아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친 느낌이긴 하네. 일단은 이거 블레이저 이너로 카라티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연령대가 확 올라가는 고압이긴 하거든? 라운드 티만 됐어도 훨씬 명예했을 거야.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30대 이런 남친 느낌이지 않나. 클러치를 들고 다닐 것 같은 남친룩이긴 해. 근데 클러치 들고 다니긴 하네. 클러치를 자주 쓰는구나. 클러치 들고 다니는데 되게 엄청 깔끔하고 멀쑥하게 잘 입는 양아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클러치 느낌은 아니고 스마트한 느낌으로. 그런데 어디냐? 신도시 이런데 어디지? 송도 신도시? 송도... 아! 송현아!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저런 분 꼭 있거든?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은 저런 분 꼭 있어. 뭔가 좀 되게 멀쑥하게 입고 클러치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안경 딱 예쁘게 딱 쓰고 다니. 딱 그 느낌이야. 프리미엄 아울렛 룩. 요 분이 스트릿 룩인데 남친 룩 결로 되게 잘 입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? 진짜 꾸안꾸 느낌. 진짜 그냥 호불호 없는 아 저 사람 스트릿 입는데 너무 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이렇게 스트릿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룩의 정석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? 스트릿을 입어도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런 느낌이죠. 컬러감이 근데 딱 예쁘게 들어가네. 깔끔 룩에 감성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. 요런 게 좀 뭔가 과하지 않은
나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꾸미긴 많이 꾸몄는데 막상 뜯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막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. 어우, 좋아요가 벌써 16개 박힌 게, 사람들도 이제 진짜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건 이제 안 좋아하거든. 적당히 좀 꾸몄는데 또 과하지는 않고 호불호 덜 갈릴 만한 이런 코디를 좋아하는데, 딱 그런 룩의 정석 느낌이야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코디를 전체적으로 둘러봤고, 코디왕 컨텐츠를 자주 할 거야.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죠? 아마 베스트 코디 남친룩 모아서 소개하는 거 한번 할 것 같거든? 그걸로 찾아뵙지 않을까? 그럼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, 다음 생방에서 보아요.